어서 오세요. 잘 들려요? 끊겨요? 왜 끊기지? 잘 들린다는 분도 있는데. 잘 들려요? 끊겨요? 안 끊겨요. 너무 잘 들려요. 오늘 애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 지금 막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애들 아직 어항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 먼저 켜드렸어요. 오랜만에 키죠.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체했는지 소화도 안 되고 죽겠어요. 우선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난주, 중국 난주 애들인데, 요번에는 사실 시즌이 아니에요. 원래는 9월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시즌인데, 중국 애들, 중국 애들. 근데 덩치들이 엄청 커요. 지금 보면 얘네들 한 13cm 기본 보이시죠? 제 손바닥에 그대로 올려둔 거거든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옛날에 들어왔던 10cm가 아니고 한 13cm 기준 잡고 더 커요. 아, 그거 확인 못했네, 농장. 가격은 20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금도 있고 바이올렛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이올렛들도 있고 애들 엄청 건강하거든요. 보이시죠, 그죠? 암수는 아직 못 나눴거든요. 애들 엄청 커요. 사이즈 너무 좋죠? 사이즈 좋고 밀카도 들어왔고 소량이에요. 얘는 더 커. 지금 더큰 사이즈도 많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이거 봐. 빵 봐. 엄청 크죠? 그쵸. 요에서 지금 흑난주도 들어오고, 밀카도 들어오고, 얘네들 밀카죠? 요거 밀크카우고. 그죠? 벚꽃도 있어요. 우리 벚꽃 세 마리가 낙오됐대. 그래서 다음 주또 들어와요. 후발대로 들어올 거야. 다 비슷해요. 지금 얘네들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조금씩 틀려요. 단가가 조금씩 틀려서. 얘네들 뭐 동그라미 쳐주시면 제가 요거 남겨드릴게요. 얼마 얼만지. 여기 홍베이도 보면 중국 애들이라서 좀 틀리죠? 예쁘죠? 애들 예쁘네, 엄청. 저 사이즈 엄청 예뻐요. 되게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매장이 엉망이라서 제가 후딱후딱 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로즈 들어왔거든요. 우리 종업금 로즈. 지금 매장이 너무 어두워서 예쁘게 안 나오는데, 보이세요? 그죠? 종업금 로즈 너무 예쁜데, 뭐 주인님 안 나타나면 제가 키워야죠. 얘가 더 커. 암컷이 꼬리 봐. 분양가는 요거는 문의 주세요. 아마 고가인 애들은 오픈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채팅 드려야 될 거예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요건 채팅 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커플로 가면 조금, 그렇게 해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까만 거. 나 얘네들 보고 기겁했잖아요.
얘네들 한 13 기준 잡으셔야 돼요. 얘네도 13인데 얼굴 봐. 보이세요? 블랙 너무 이쁘죠? 응. 블랙 색상 진짜 이쁘죠? 응. 우량아들이에요. 요 아이들 진짜 귀엽고 사이즈 다 똑같이 생겼어. 얘네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못 찾아줘. 예쁜 거부터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손 빨리 드는 사람이 그냥 예쁜 거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죠? 아, 얘네들 너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아, 벌써 캡처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눈 빠지겠다. 어, 네네네. 비밀리 깜짝 라방이라. 이거 뭐 올려드려야죠. 뭐. 아, 얘네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얘네들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라방에는 깜짝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 슬쩍 나왔을 텐데. 요거 키린 유금이거든요. 얘네 대빡 커요. 보이시죠? 얘네 할인할 거예요. 제가 이거 이벤트로 키린 유금 달라 해서 실장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조금 이제 바디가 그렇게 막 동그랗진 않아요. 근데 덩치 크고 유금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매니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할인 이벤트가 5만원이에요. 오늘 라방에서 하시면. 라방 댓글 다세요. 5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마리에 5만원이니까 네네. 유금. 유금은 딱 매니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뭐 마진이고 뭐고 몰라. 그냥 이거는 이벤트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기린 유금. 중국 거. 대신에 케어는 당연히 해서 다음 주에 보내주는 거니까. 덩치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지고 그냥 이벤트예요. 그쵸 그쵸. 수조 따로 해가지고 키우는 거죠. 얘가 제일 크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중국 유금은 잘 안 뒤집혀요. 얘네들은 이제 잘 케어해가지고 보내놓으면 제가 재작년에 키웠던 그 벚꽃 유금도 그렇고 2년 동안 저희 물놈 있다가도 잘 분양 가서 지금도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잘 케어해놓으면 오래오래 잘 지내는 애들이니까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라방 제대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애들 보시고 캡처해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격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들 케어하느라고 좀 늦게 답장 드릴 수 있어요. 요거 올려놓을게요.